시장 흐름 생생하게 풀어드리는 이데일리 라이브.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여기 앉기 전에 파트너님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오늘은 지수 얘기 풀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요? 자, 저번 달 8월 5일날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종가상 천 원짜리 340 위클리 푸시 그 다음날 8월 5일날 급락이 나왔을 때 155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지지 않나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거나 뭐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현재 그림상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가지고 나와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하는 그 파란색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디냐면 일봉상 고점들하고 고점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2호존 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라인을 금요일장에서는 살짝 깼다가 오늘장 다시 올라온 그런 그림인데 예. 자, 그럼 이 그림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또 어딘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일봉 고점 저항선들을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했던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렇게 살짝 한번 깼었죠. 살짝 내려왔었어요. 예, 살짝 깬 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면 우리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라인들 이쪽 지지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이 돼서 오던 라인이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기존에는 그 라인을 찍고 반등도 한번 나왔었고요. 예. 그 라인도 밑에 지지선이 라인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 밑에 라인까지 찍게 되면 그림상으로 저 밑에 39,00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한번 보면 8월 5일자에도 밑으로 한번 크게 내려왔던 그런 그림이 한번 보이시죠? 그래서 저 그림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파란색 선 오늘 그러니까 전일장에서는 어쨌든 지지를 네.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간색 선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취지인 건가요?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깨고 갈 가능성이 네.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깨고 나서 올라왔는데 저게 아마 신호 여기 메이저들 신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원래 저렇게 한번 깨고 나면 한번 밑으로 크게 내려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네. 요 라인을 네. 한번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다우지수인데요. 네. 지지선을 한번 깼다가 그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차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번 더 밑에 있는 라인들,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네.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우하고 마찬가지죠. 자, 금요일장에 살짝 깼다가 월요일장에 살짝 올라온 그런 그림인데 제가 요 차트를 한번 그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요 지지선 라인까지 떨어졌는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보면 기존의 일봉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해서 내려오는 라인입니다. 자, 이제 추세 저항선 밑에서는 지지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시 그 라인이 왔을 때 지지선 작용을 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기존의 일봉 고점들을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이저들은 이렇게 저항선을 한 틱도 안 뚫리고 그대로 그 라인을 저항 삼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라인을 살짝 뚫었었죠. 자, 요 라인에서도 지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크게 내려왔던 그런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되냐면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라와서 저항선을 찍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16,000포인트를 지지선을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요 라인들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은 지금 어쨌든
그려주신 지지선을 한 번은 이탈하고 좀 갈 가능성이 네.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종목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테슬라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꼽으신 이유는요? 자, 테슬라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선을 찍고 네. 내려왔었고 자,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선을 찍고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변했나 한번 제가 그래프를 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금요일 날 나와서 이 저항선을 찍고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고점들하고 일본 고점들을 그대로 연결한 라인이 금요일장의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테슬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제가 테슬라 차트를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저항선을 찍고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8% 넘게 떨어지는 테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이용해서 테슬라 차트를 미리 예상을 하고 예. 저항선을 찍었을 때 조정이 나올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 그 자율주행 관련주에 또 대입을 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마련이 됐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봉 도치로 마감을 하면서 한 번 더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또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 관련주 어디를 찍고 나서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 라인들은 밑에 있는 이 일본 고점들 라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일본 고점들 라인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라인들은 일본 고점상 저항을 삼으면서 계속 맞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인데 뚫고 올라가서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그 라인을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또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재차 하락이 나와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175불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이 175불 되는 라인을 지지선을 찍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들로 보고 이 테슬라 차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련주들 2차전지라든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저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찍을 때 저점이 나온다. 그러면 175불 저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종목들도 지지선에 와 있는 종목들은 한번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야지 가장 최적의 매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도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크니까 적정한 가격대를 한 175선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관련주도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테슬라 보면 엔비디아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대표주니까 네. 엔비디아 봐주세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같이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신법이 무너져서 투심이 또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종목들 투매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보면 8월 5일 날도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관련 없는 종목들도 이 지수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수가 삼성전자도 10%가 넘게 빠지면서 관련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무너지면서 내려왔던 그런 상황도 한번 보셨었죠.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현재 상황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 라인은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이죠. 이 추세 지지선 저점하고 저점, 일봉 저점들을 그대로 연동을 하면요. 8월 5일 날 지지선 라인들도 찍었었고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찍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또 하실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기존에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를 한번 그렸었어요. 자,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상단을 그렸을 때도 요날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을 깨지고 내려가면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팔 라인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머리 라인을 완성하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완성한 후에 팔 라인을 찍으면서 밑으로 크게 내려온 상황이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일봉 저점하고 저점하고 연결된 그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을 깨지면 크게 또 떨어질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지없이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한번 지을 했었죠. 네. 지

 했었지만 그 라인을 또 갭으로 깨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현재 위치는 지지선을 찍지 않았어요. 자, 지지선을 찍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K하이닉스를 저번 주 화요일 날 매수를 드렸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틀리죠. 지지선을 찍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자, 엔비디아는 지지선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선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밑에 있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96불 정도 되는 그 지지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88불 정도 되는 그 지지선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일봉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가장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면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어보브 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혹시나 신규 매수로 잡으실 분들은 밑에 있는 엔비디아 지지선을 찍었을 때 한번 우리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일단은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뉴욕 증시 차트랑 종목 차트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데가 중요해서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요. 예전에는 다우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 차트와 우리 코스피 200 차트가 너무너무 비슷해지고 있어요. 거의 쌍둥이 차트가 아닐까 할 정도로 똑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200 차트에서 현재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은 어디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대응 전술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를 또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보통 옵션 매매를 하실 때 코스피 200 선물을 보고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내일 모레 동시 만기, 그 옵션 만기는 코스피 200 지수 종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위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옆으로 살짝 기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코스피 200 지선을 찍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 지선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길래 나중에 한번 더 조정이 나오면 밑에 있는 지선을 한번 더 찍을 수 있다고도 제가 그 저녁 방송에 나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투닥거리다가 다시 현재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봉상 그 연두색 지선을 찍고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라인은 과거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던 그 지선 라인들이었고요. 과거에도 보면 한 번씩 지지를 하고 올라갔던 그 그림입니다. 재차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게 좀 더 조정이 나와서 지지선을 찍는다면 우리 장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코스피 200 지수로 325.00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이 325.00 되는 라인을 제 생각에는 만기 전에 찍거나 아니면 만기 이후에 찍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만기 전에 찍게 된다면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8월 5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위클리 340부처럼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가상 1,000원이었던 그 종목이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고가로 155만 원, 종가상 8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기 당일날, 목요일이 만기거든요. 그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다면 혹여나 찍는다면 여기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8월 5일 날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흔히 밑에 있는 이 지지선 325.00 라인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오면 흔히들 쌍바닥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 쌍바닥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저 라인들 찍을 때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SK하이닉스 뭐 지지선 찍고 좀 반등할 수도 있는 모습이 네네. 그려진다고 하셨는데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지수하고 또 워낙에 시총이 또 크다 보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그 날이죠. 저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17만 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5만 3천 원에 매수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를 또 요구를 하셨던 그런 상황도 나왔을 상황인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나 코스피 200 주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5만 3천 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을 현재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한번 예상도를 하나 그려드렸었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요 지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저점 라인 찍은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 라인이었고요. 뚫고 올라가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입니다. 그 지지선과 그대로 연결을 한 라인이 15만 3천 원, 그 라인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에 위치해 있고요. 예. 자, 8월 5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W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는 20만 원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15만 3천 원 라인을 딱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도 일단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근처 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합니다. 조정 후 반등을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차트 통해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의 네네네. 움직임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요. 지루하고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현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우리가 선택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장에서 이 종목을 픽은 하기는데 매수 관점은 더 밑에 있는 그 라인으로 보시고 또 대응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 종목은 네. 현대위아입니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폴란드에서 6일까지 열렸었죠. 폴란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지금 이 현대위아가 전술 차량의 뒤에 105mm 박격포를 싣고 한번 선을 보였습니다. 자, 이 기존에 있는 105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넣어서 격발을 시켜서 날려야 됐었는데 자동으로 장전을 하고 1분 동안 10발을 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대위아가 그 105mm 박격포를 또 가지고 난 이유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격포 포탄이 전쟁을 3번 치를 만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포탄들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전술 차량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목표점으로 날아가는 예.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대 위아의 히스토리를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히스토리는 아주 간단한데 어떤 그림이냐면 일봉상 지지선 라인들이 있어요. 일봉상 이런 지지선. 일봉 저점하고 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8월 5일 날 급락이 났던 그 라인 최저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저점하고 저점들을 계속 이어놓으면 나중에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바로 그 라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라인들을 미리 그어놓는다면 나중에 이 현대 위아의 현 위치를 또 어딘지도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저항선도 하나 그어볼게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고점 나하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위아를 접근을 할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 라인들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죠.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 저점 라인들을 이어온 그 라인을 현재는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일단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아도 일단은 지수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 심리가 심법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투심도 약해지고 종목이 조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라인들 지지선 라인과 그대로 연결한 라인 그 라인들을 지지선 나중에 한번 찍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라인이 밑에 4만 5천 원 라인입니다. 자, 이 4만 5천 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좀 전에 지수 차트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SK하이닉스나 코스피 200 지수도 말씀을 드렸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올라온 상황에서 밑에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마련이 되겠죠. 그 라인들 저항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4만 5천 원 라인 지지선을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만 8천 300원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잡지 말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급락에 대비해서 밑에 있는 지지선 현대 위아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손절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물량들을 받아갈 수 있는 라인은 4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쪽에서 매수를 잡히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5만 8,200원 정도 되는 그 저항선까지 한번 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가 언급한 종목은 현대위아인데 오늘 당장 공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지수 차트라든지 종목 차트 이제 보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에는 당분간의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적정한 가격대가 왔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현대위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가격대가 49,550원이에요. 4만 5천 원 선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종목 지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